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리플 소송은 시간이 지날수록 참 재미있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SEC가 다시금 법원의 명령에 개기는 모습을 강렬하게 내보였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번에 SEC가 법원에 제출한 입장문은 법원의 명령을 따를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문입니다. 왜 법원의 명령을 따를 수 없는지를 크게는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몇 가지 나름의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모두 12페이지 분량인데 되게 신기하게 느껴지는 것은 새로운 주장이나 임팩트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SEC가 이렇게까지 모양새를 구겨가면서 법원 명령을 어겨가면서 지키려고 하는 것은 절정의 미친놈 취급을 받고 있는 윌리엄 힌먼, 이 얼빠진 인간의 이메일 초안입니다. 이걸 공개해서 이더리움을 비증권이라고 밝힌 내용이 어떤 방식 또 어떤 기준으로 SEC 내부에서 논의가 됐는지를 살펴보자는 게 리플 측의 주장이고, 이에 대해서 법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개 명령을 내렸지만 아직도 저렇게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반적인 상황 자체는 확실히 SEC가 수세이자 열세입니다. 이번에 형식적으로나마 또 한번 저렇게 입장문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개기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이런 상황에 대한 나름의 대응, 발악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이번에 법원이 동영상 플랫폼에 있는 힌먼 발언이 담긴 동영상을 리플 측이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사격을 했습니다. 이런 명령이 나온 지 하루 만에 SEC가 이렇게 종합적인 반박문을 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플랫폼에 있는 힌먼 동영상을 리플 측이 합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게 된 것이고, 이게 법원의 증거로 제출돼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SEC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리플 XRP는 시세적인 흐름도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7% 수준의 상승세를 보인 데 이어서 오버헤드 저항인 $0.39까지 일시적으로 뚫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요즘 흥미진진하게 돌아가고 있는 리플 소송, 속보성 소식과 더불어서 시세 전망, 생태계 확장 소식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법원이 이번에 리플 측에 손을 들어준 사안의 주인공은 이번에도 윌리엄 힌먼이었습니다. 이더리움은 비증권이다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밝혔던 당시 SEC 기업금융구 국장, 전 직장이자 이더리움 얼라이언스인 로펌 심슨 대처로부터 거액을 받으면서 이더리움 띄우기에 나섰던 인물, 돈으로 엮여있기 때문에 전 직장 관계자들과는 만남은 물론 전화통화도 하면 안 된다 이런 SEC 윤리국의 명령을 과감하게 개무시하면서 전 직장을 도왔던 인물, 바로 윌리엄 힌먼입니다. 현재 리플 소송의 핵심 쟁점을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이 윌리엄 힌먼의 이메일 초안 공개 여부입니다. 이더리움을 왜 비증권으로 언급한 건지, 힌먼 스피치의 내용과 초안 작성 과정을 통해서 SEC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 그러니까 어떤 과정, 어떤 논의를 통해서 이더리움을 비증권으로 판단했고 XRP를 증권으로 판단했는지를 살펴보자라는 게 리플 측의 주장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법원 역시 동의를 했고, 그래서 SEC에 대해서 공개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그런데 SEC는 지금까지 죽어도 공개 못한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최근까지 쟁점이었던 정부기관 기밀보호특권 DPP와 변호사 비밀보호특권, 이것 모두 힌먼 스피치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SEC의 꼼수 대응 과정에서 등장했던 것들이었습니다. SEC가 이렇게 힌먼 스피치 공개 자체에 거의 경기 수준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참 어리석게 내보이다 보니까 리플 측은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에 올라가 있는 힌먼 스피치 영상을 확보해서 법원의 증거로 제출하려는 시도를 했는데, 이때도 SEC는 지랄맞게 반대를 해서 빈축을 샀습니다. 이것들이 정말 개념이 없는 게, 리플 측이 디스커버리 재개에 동의하면 힌먼 스피치 동영상 확보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 있다고 말같이도 하는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법원은 이 같은 SEC 입장이나 주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리플 측의 요구대로 동영상 플랫폼에서 힌먼 스피치 영상을 확보할 수 있게끔 강제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동영상 플랫폼 내부 규정에 따라서 제3자가 영상을 내려받는 것은 금지돼 있는데, 이걸 법원이 합법적으로 내려받아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게끔 강제 소환장을 발부해 준 겁니다.
리플로사는 지속적으로 시간 지연과 소송 발목 잡기에 나서고 있는 SEC를 향해서 꽤 의미 있는 1승을 추가한 것이기도 합니다. SEC 역시 상당히 다급했나 봅니다. 법원의 동영상 제출 명령서 발부 하루 만에 12페이지짜리 입장문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핵심은 힘먼 스피치 등 SEC 내부 문건을 제출할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름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세부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논리적인 문서의 완결성은 표면적으로 갖추긴 했지만 이 속살을 들여다보면 기존에 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에 대한 재탕, 반복에 불과합니다. 이러니 법원이 자꾸 리플 측의 입장은 수용하고 SEC는 위선적이다 이렇게 직접적인 비판까지 때려가면서 망신을 주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SEC는 먼저 힘먼 스피치 이메일 초안은 이번 소송과 전혀 관련이 없다, 와 이런 대박 이런 생각이 드는 주장을 시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근거 3개를 제시했는데 먼저 리플 측은 힘먼 스피치 초안이 개별 피고인들의 지식과 관련성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리플은 힘먼 스피치 초안을 통해서 SEC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디지털 자산의 증권성에 대한 정보 전달과 관련해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원에서는 이미 SEC가 개별 피고인들이 리플의 계획이 불법이었다라는 점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 오히려 개별 피고인들이 리플의 계획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도 일부러 무시한 것인지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거 바라보고 있으면 이건 정말 출구 없는 도돌이표 게임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리플 측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XRP가 증권이냐, 증권이 될 수 있었냐 이걸 따져보기 위해서 힘먼 스피치 이메일을 공개해서 살펴봐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 XRP가 증권인 걸 불법이라는 걸 알고도 피고인이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 핵심과 쟁점이 지금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SEC는 그러면서 리플 측은 SEC 비공개 관점이 증권성 판단에 대한 부분을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은 매우 명쾌하다. 어떤 경우에도 자산 구매자가 본 적 없는 SEC 내부 문서는 구매자가 기대하도록 유도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말을 좀 되게 어렵게 비비 꼬아놨는데 XRP를 증권으로 바라보고 투자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SEC 내부 비공개 문서를 공개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이따구로 하고 있는 겁니다. SEC는 이어서 리플 측은 힘먼 스피치 초안이 공정한 고지 이슈와 관련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법원에서 유사하게 판단한 것처럼 SEC의 내부 활동은 공정한 고지와 관련성이 없다. 왜냐하면 SEC 내부에서 벌어지는 어떤 것도 공개적이지 않고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은 이걸 기준으로 행동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신박한 주장을 다시금 제시했습니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힘먼이 이미 이 스피치 초안을 기반으로 공개석상에서 이더리움은 비증권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 SEC 고위 임원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이더리움이 비증권이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더리움의 시세가 올라갔던 건데 이메일 초안이 내부 비공개 문건이고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이 내부 비공개 문건을 기반으로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법원에다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것들은 전 세계 XRP 홀더들을 호구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 게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SEC가 두 번째 핵심 쟁점으로 거론한 것은 힘먼 스피치가 정부기관 기밀보호특권 DPP에 적용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미 법원이 SEC가 처음에는 힘먼 개인의 의견이라고 했다가 이후에 문제가 커지자 갑자기 SEC 내부 기밀문건이라고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서 위선적이다, 법에 대한 존중이 없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해가면서 인정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미 법원이 명확하게 DPP에 대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건 SEC가 뭐라고 떠들든 그렇게 중요한 단계 뭐 이미 넘어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SEC는 힘먼 스피치 초안이 변호사 비밀 유지권에 해당한다 이런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힘먼이 스피치 원고를 작성하기 전에 SEC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기 때문에 SEC 변호인의 의견이 담긴 것이다. 그래서 공개할 수 없는 변호사 비밀 유지에 해당한다 뭐 이런 겁니다. 이건 역시 앞서 법원은 이게 SEC의 의사결정을 위한 게 아니었다라면 이건 변호사 비밀 유지에 해당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공인으로서 특정 공적 발언을 하는 게 좋은 생각인지 나쁜 생각인지 이 정도를 묻는 것 정도를 놓고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구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비밀 유지 특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점도 법원 명령을 통해서 확인된 상태입니다.
이게 참 SEC가 우둔하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SEC는 리플 측을 비판하는 것처럼 멘트를 날리고 있지만 이건 사실 사라 내펌판사 명령 자체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비밀 유치권과 관련해서는 리플 측이 힘머니 받은 법적 조언이 미래 행동을 가이드하거나 과거의 행위를 평가하는 목적이라는 것을 SEC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힘머니 받은 법적 조언은 힘먼의 미래 행동과 관련이 있다 바로 그의 스피치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7월 법원의 명령은 근거가 없는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 즉 법적 조언은 기관 전체의 행위를 광범위하게 자문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대놓고 법원이 협소하게 법적 근거 없는 명령을 내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대체 어쩌려고 이것들은 이렇게 무모한 주장을 하는 건지 참 그 속내가 진짜 궁금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과연 이런 되도 않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SEC의 입장을 법원이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기존에 다 무시했던 내용들인데 이걸 다시 다 수용해서 기존 법원의 명령을 뒤집을 것인가? 이 상식적으로 바라봐도 그럴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적어도 내펌판사의 상급자인 토레스 판사가 내펌판사의 명령을 뒤집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무언가 큰 한 방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 분위기만 놓고 보면 법원은 기존 명령을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리플 측은 힘먼 동영상 잘 받아다가 법원의 증거로 제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만약 SEC가 끝까지 개기는 스탠스를 견지한다면 내부 문건 없이 힘먼 스피치 동영상만으로 나름의 판단을 할 가능성 이게 아니라면 아예 소송 자체를 기각시켜버릴 가능성 뭐 이런 방향성까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를 예단하기 물론 어렵겠지만 이 핵심 쟁점에 대해서 리플 측이 다소 유리한 고지에 자리하고 있다 이런 것만은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소송 상황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자리하고 있지만 XRP 시세적인 측면에서 바라봐도 나름 괜찮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XRP는 최근 일주일 동안 7% 수준의 반등세를 보여줬는데 현재 오버헤드 저항이 자리한 $0.39를 일시 돌파해내면서 나름의 모멘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XRP 시세 전망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켓시 우페드히에는 곰세력이 XRP를 50일 단순이동 평균 아래로 끌어내릴 경우에는 한동안 $0.3에서 $0.39 사이에 머무를 수 있다. 다만 가격이 반등할 경우에 낮은 수준에서 매수세가 붙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럴 경우에 다시 오버헤드 저항 $0.39 부근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0.48에서 $0.54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오버헤드 저항을 일시적으로 뚫어내는 동력을 확인해준 만큼 추가적인 후퇴보다는 반등 가능성을 조금 더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리플의 생태계 확장 강화 노력 역시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플의 든든한 후원자 SBI 리밋과 함께 일본 태국 송금 간소화 프로젝트가 시작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외신 보도 내용을 보면 SBI 리밋은 리플렉 기술을 기반으로 일본 거주 태국인 대상 블록체인 송금 서비스를 시작하고 시암상업은행이 태국 측 대표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국 시암은행은 지난해 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컵의 지분 51%를 인수할 정도로 이 분야에 관심이 매우 높은 은행입니다. 특히 시암은행이 운영하는 벤처캐피탈 SCB10X는 리플의 투자사이기도 합니다. 작년만 해도 태국과의 블록체인 송금은 가능성에 불과했지만 이제 직접적인 현실이 되어버린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리플은 2025년까지 전 세계 금융기관 76%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압력에 직면한 미국과 달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점진적인 암호화폐 규제와 혁신에 따라서 크게 성장하고 있다. 리플의 아시아 확장은 가장 합리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자체적인 진단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정작 본사가 자리한 미국에서는 정보기관과 소송에 말도 안 되는 소송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과정을 지금 치르고 있는데 미국 밖에서는 이토록 촘촘하게 생태계 확장이 아주 잘 글로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리플을 둘러싼 전반적인 환경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플 XRP 홀더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